오늘 배울 내용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서 하고 싶은 건 결국 샌다야, 샌다. 그지? 어떤 경우들을 다 세고 싶어요? 그 다 셌을 때 몇 개인가요? 이런 건데. 그러면은, 경우의 수에서 세고 싶어. 어떻게 세고 싶냐면, 빠르게 세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세고 싶어요. 요거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가지만. 그럼 어떻게 빠르게 셀 거면 어떻게 중복되지 않을 건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센다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걔는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중복되지 않겠다는 거는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까 생기는 중복들을 배제해 주겠어요 이런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어떤 그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고 C라는 위치가 있고 D라는 위치에 있었어. 그 다음에 요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여전히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네. 모든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세주세요 이런 말이었다면, 첫 번째 얘는 이렇게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된 거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빠져요? A에서 한 방에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이런 경우가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에서부터 얘까지 가는 거는 그래 빠르게 대신에 이렇게 쓸까? 빠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할까? 빠지는 거 없이 누락되지 않게 이렇게 쓸게. 오케이? 이렇게 쓸게. 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D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니?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할 건데 A에서 이렇게 갈 때 봐봐. 이거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B가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씩 존재하죠. 맞아? 그럼 얘가 하나 간다. 그럼 얘도 또 이렇게 간다고 해서 또 두 가지가 될 거고 얘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또 두 가지가 될 거니까 이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두 가지씩이 존재하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중에 B에서 C로 가는 법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사실상 3 곱하기 2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그냥 경우의 수에서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되니? 빠르게 세는 방법 중에 하나. 별건 아니에요. 빠르게 센다는 게.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 각각 하나마다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가 계속 뭐해? 겹치잖아. 똑같은 걸 내가 계속 세줄 필요 없지. 그지? 똑같은 걸 계속 세줄 필요 없으니 얘에서 얘로 가는 세 가지마다마다 이렇게 두 가지마다마다 여기서 얘로 가는 거 여전히 세 가지마다마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18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A에서 C로 갔다 D로 가는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법은 A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지금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두 개를 뭐 해줘야지? 더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는 분류라는 단어가 분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한 방에 셀 수 있어요. 그지? 얘도 이렇게 가는 경우 한 방에 그냥 얘가 A에서 C를 들렸다 D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방에 하는 방법을 빠르게 셀 수 있단 말이야. 누락되지 않게 빠짐없이. 오케이? 중복되지 않게.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걔는 내가 경우를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분류해주는 결과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18가지였고 이런 경우는 6가지였으니 전체의 경우는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이게 합의법칙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의법칙은 언제 쓰냐면 분류한 걸 나중에 합쳐줄 때 쓰는 게 합의법칙이고
그다음 고유 법칙은 그냥 분류된 것들을 계산할 때는 고유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곱하기로 계산하면 되고 웬만하면 곱하기하고 분류를 했을 때 마지막에 더해줄 때 그때만 합의 법칙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고유 법칙, 합의 법칙은 모두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순열이라는 걸 했거든요. 순열. 이제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틀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 틀대로 너희들은 문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순열이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줄 건데 얘는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 중 세 개를 뽑아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얘는 첫 번째 자리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돼요. 세 개를 뽑았을 테니까 1열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히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죠? 밑에 다섯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예를 들어 1이 뽑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나는 1을 뽑아놨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는 상황. 그러면 얘가 1이 뽑혔을 때 나 얘가 1이 뽑힌 경우나 2가 뽑힌 경우나 3이 뽑힌 경우나 혹시 5가 뽑힌 경우나 그 마다 얘네들이 될 경우의 수는 다 동일하지 않을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1이 뽑혔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서 1을 갖다 써놔도 2를 갖다 써놔도 혹은 4를 갖다 써놔도 다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1을 갖다 써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있을 때 두 번째 이쪽에 들어갈 거는 그럼 여기는 1을 갖다 썼다고 하니까 네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2를 갖다 썼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3개 남았으니까 얘는 세 가지가 됩니다 라고 해서 얘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다? 얘 곱한 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되니 이거를 그냥 기호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다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쓸 거냐면 NPR이라고 쓸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니? 처음 들어봐요? 아예 처음 들어보니? 네. NPR이라고 쓸 건데 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커뮤테이터의 약자로 P를 했습니다. 다시 NPR하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썼냐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했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봐봐. 이 5가 의미하는 건 우리 얘 시작 숫자를 의미하게 된 거야. 그죠? N개 중에서 내가 R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R개의 자리. 이게 지금 R개의 자리가 있었어. 그럼 처음에 여기 들어갈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지? N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빼놓고 생각하면 얘는 N-1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또 빼놓고 생각하면 N-2가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해? R개를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R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거 전체에서 다 R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R-1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게 지금 뭐냐면 NPR을 계산한 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지금 이런 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문제 이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어떤 학급에서 학급이 있는데 거기서 반장이랑
동반자랑 춤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10명 중에서 반장 자리에 들어갈 애가 10명이고 무반장 자리에 들어갈 거는 9명이고 얘는 8명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다시 말하면 반장, 부반장, 총무라고 하는 얘네들은 각각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들이 각각 정해져 있어 차이, 자리에 차이가 있어 이런 상황은 그냥 내가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이제부터 내가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다시 자리에 차이가 있으면 걔네들은 일렬로 나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쓰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이제 틀 자체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 10개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래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쉽잖아 그치? 되게 쉽잖아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내가 걔를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주어져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그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쪼개가면서 천천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럼 되게 편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쪼개서 훈련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얘는 10P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해줘 오케이?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그럼 봐봐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NPR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계산해봤더니 N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N-R-1까지 이렇게 R개를 연달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똑같은 건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는 건물수는 뭘까요? 여기는 이 R대시가 뭘로만 바뀐 거냐면 N으로만 바뀐 거거든? 맞아?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았대 그 다음에 1렬로 나열만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는 NPN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곱하면 돼요? 1까지 곱하면 되지 맞아요? 그래야 얘가 총 N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그냥 기호로 쓰기로 한 거야 이건 들어봤지? 맞아? N 팩토리얼 이건 들어봤을까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있으면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다 곱한 거구나 다시 O 팩토리얼은 얘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다섯 명이 있는 걔네들을 그냥 1년으로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다섯 명이 있어요 걔를 1년으로 나열해 주세요 걔는 그냥 오펙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돼요? 그쵸? 다시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았어 그러니까 그냥 N개를 1년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뭐가 됩니다? N팩이 됩니다. 지금 O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봐봐. 요렇게 한번 생각해. 주제는 이웃사기.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A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가 있어요. C라는 D. F가 아니라 이렇게 6명이 있었나봐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되게 친했어 이렇게 6명을 난 1렬로 다 나열하고 싶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친해서 얘네들이 꼭 붙어있고 싶대 오케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여기는 얘는 꼭 붙어다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의 문자로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저 다섯 개를 배열하는, 1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네가 붙어 다닌다고 하긴 했지만, 뭐 DC 혹은 CD, 이렇게 얘가 잘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 돼요. 두 명이니까 2택입니다. 뭐 그냥 2개지,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택지는 그냥 의미상 2택으로 써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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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 세 명이 꼭 이웃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팩, 네다가 여기는 얘네들 다 이륙하고 싶었는데 얘네들 순서도 정해줘야지 얘네들 1년을 나열하는 경우 3팩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는 비용이에요. 저 여러분 N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비용 진짜 많이 쓰이거든? 여기는 얘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는 뭐였어? N개 중에서 N개를 골라서 1열로 나열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냥 N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네, 이 정도. 오케이? 그런 틀만 조금 만들어 놓은 거.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주제로 또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량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1열로 나열하고 싶은 대상이 이런 애였어. A, A, B, C, D라고 하는 이 다섯 개를 내가 지금부터 1열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봐봐. 얘를 내가 나열한 얘 중에서 좀 구분을 지어볼게. 얘가 1이고 얘가 2였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게.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개가 나오겠니? 저 다섯 개를 1열로 나열하고 싶어요. 몇 개 나오니? 몇 개? 5팩개 맞아요? 맞아? 그냥 이 다섯 개를 1열로 나열하고 싶대잖아. 5팩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팩개 중에 이 5팩개 중에 분명히 얘를 나열한 거니까 얘로 첫 번째 얘로 첫 번째 얘로 이런 애가 있을 거야. A1, A2, C, B, D 이런 애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 그 두 번째 얘로 A2, A1, C, B, D 이런 애가 있었을 수도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애시당초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냥 얘랑 얘를 이렇게 해서 나열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셌던 여기 500개 중에는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애들이 다 어때? 같잖아. 똑같지. 그럼 얘네들은 똑같은 거니까 중복이 된 거란 말이야. 그 중복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두 개마다 다시 이렇게 4번 4 이렇게 돼 있어요. C, B, D, A, 1, A, 2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 3번이야 4번에는 C, B, D, A, 2, A, 1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합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얘랑 얘는 같은 게 몇 개 생겼어? 두 개 생겼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모조리 다 두 개씩 다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나는 하나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눠 주면 되겠네. 얘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과 A2를 A1과 A2를 나열하는 경우만큼 중복이 생길 테니 오케이? 그만큼 중복이 생길 테니 나는 걔로 얘랑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겠네. 이해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해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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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렇게 있었어. 얘를 나열하고 싶어요. 얘를 나열하고 싶을 때 그럼 다섯 개였으니까 5팩이 이렇게 있지 뭐라고 생각해봤더니 뭐가 더 중복될 수 있어?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상황 EX 1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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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런 애도 있고 A, A1, E 3 A1, A3, A2, B, C 이런 애들 등등등등해서 얘네들이 나열된 경우의 수만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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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라는 조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만큼을 다 나는 몇 개로 보고 싶어요? 하나로 보고 싶어요? 그럼 이 개수로 나는 이 경우의 수를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를 얘 1, 2, 3 이거를 세 개짜리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수량 줄여서 갑호수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A 하나만 더 예를 들어 A A A B B B B C 이렇게 있었다고 쳐. 오케이?
그럼 얘 전체 몇 개였으니 8개였으니 얘를 나열하는 경우는 8팩이 될 텐데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얘를 나열하는 것만큼이 중복이 될 건데 얘를 나열하는 것만큼도 중복이 되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공식화 시켜봅시다. A 땡땡 땡 A, B 땡땡 땡 B, C 땡땡 땡 C에서 요만큼이 P 개 있었고요. 요만큼이 Q 개 있었고요. 요만큼이 R 개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요거 전체가 몇 개였냐면 N 개였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N팩이에요. 뭘로? P팩, Q팩, R팩으로 나눠버려요. 되죠? 같은 것이 있는, 같은 것이 포함된 그런 수면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P 더하기, 얘는 지금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에 대한 응용을 잠깐만 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 D랑 E랑 F랑 이렇게 6명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을 나는 1열로 나열하고 싶대. 1열로 나열하고 싶대.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A는 B 앞 라는 조건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 A랑 B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런 상황에 맞춰봐.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냐면 A랑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나 이제부터 A랑 B를 네모 네모로 볼 거야. A랑 B를 보지 않을 거야. 똑같은 네모로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한번 나열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네모 C, 네모 D, E, F 이런 게 하나 생길 수 있겠지. 그죠? 그럼 A랑 B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앞에다가 A 놓고 뒤에다 B 놓으면 되잖아. 그럼 나는 결국 네모 네모 C, D, E, F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A가 B 앞에 있는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다? 전체 6팩인데 얘랑 얘랑 똑같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수면이 되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면 성축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응용이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봐봐. 개념 설명을 하나 해주고 있어. 이 개념 설명이라는 건 선생님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오케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상황일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틀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문제에 실제 너희가 적용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바라보면서 얘는 내가 배웠던 틀 중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로 풀면 되겠군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좀 어렵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원래 그 책이 세상에 없어가지고 지금 나.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어른 4명이랑 어린이 2명이 영화관에서 한 줄로 붙어있는 6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볼 때 어린이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수배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얘는 어린이 2명의 어른이 몇 명이었어? 4명이었나?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뭐 해주세요? 1열로 나열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치? 어린이 1, 2 어른 1, 2, 3, 4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얘네들 1열로 나열해주세요. 근데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요? 이웃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줄 겁니다? 하나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여기 얘네들을 갖고 또 나열해서 전체 경우를 볼 거예요. 답은 뭐가 될까요? 5, 4, 3, 2, 1, 2, 1 되겠지. 그쵸? 봐봐. 서술형 쓰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이것만 안 쓰면 돼요. 이게 서술형 쓰는 요령이에요. 알았지? 선생님 이제 풀다가 이제 막 N, P, R 이런 식으로 분칙 튀어나올 거야. 그럼 그거 다음 계산이 N, N-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부터 쓰면은 그게 서술형 답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기호들을 생략해서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일단은 이 기호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됐죠? 자, 순열이 뭐라고 했지? 순열이?
그렇지. 순서대로 나열한 거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걔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오케이. 걔가 NPR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걔를 구하는 식이 N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I개를 뽑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좀 넘어가서요. 어디가 있나요? 15페이지가 볼까요? 15페이지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0부터 6까지였나?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근데 걔는 32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아, 15페이지라고 되지? 15번. 그럼 봐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우리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빠르게 세고 싶다면, 자는 일괄적인 애들은 일괄적인 애들끼리 묶어놓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걔는 따로 분리해놓으면 돼요. 분류를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따로 계산하고 얘네들을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맞죠? 봐봐. 얘가 32보다 더 나가려면 일단 여기에 1이나 2가 들어가면 돼야 돼요. 절대 안 될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사실 3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4랑 5가 들어갔을 때는 경우가 똑같겠지만 3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셀 때 3 또는 4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먼저 세고, 두 번째 뭔 소리야? 4 또는 5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따로 세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4나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됩니다. 4 또는 5, 두 가지.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들어갈 거는 이 여섯 개 중에서 하나 갖다 쓴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하나 갖다 쓴 거니까 뒤에 들어갈 거는 다섯 가지가 되고, 이게 열 가지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얘가 3이었을 때는 어때요? 여기는 앞자리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저기 들어갈 거는 3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3, 12 이상이었으니까 얘는 2, 3, 4, 5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3은 들어갈 수 없죠. 왜?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 여기 들어갈 거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됐지요? 네요. 최단거리 얘기를 먼저 좀 최단거리 얘기 좀 해볼게요. 23번 문제 보세요. 23번. 이쪽으로 가는 걸 A 방향.
이게 이쪽으로 가면 다 A야. 그다음에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걸 내가 B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B에서 C로 갈 때는 A를 몇 번? 두 번 갈 거고 B를 두 번 갈 거라고. 이해 되나요? 이 순서가 상관이 있겠지. 만약에 A, B, A, B 이렇게 되는 거고 A, A,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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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해석합니다. A랑 A랑 B랑 B 네 개의 문자가 있는데 요 문자를 내가 일렬로 나가는 방법의 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대신 세도 상관없게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를 나열하고 싶으니 얘는 전체 네 개를 나열하고 싶어요. 근데 저 두 개씩 다 중복이네 이렇게 세버리고 글쎄요? 물론 여기서부터 하나씩 일일이 다 세도 돼. 오케이? 근데 그 숫자가 되게 많아지거나 되게 그 상황이 커지면은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저게 저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 오케이? 근데 나는 여기 A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셀 수는 없겠지. 그래서 난 무슨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로 가는 거 A, 여기로 가는 거 B라고 생각한다면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 다섯 개와 B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9팩을 5팩, 4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되니까 9, 8, 7, 6, 5, 4, 3, 2, 1, 5, 4, 3, 2, 1, 4, 3, 2, 1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 어차피 앞에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8이고요 3, 2니까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63, 63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됐죠? 물론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이건 배웠을 것 같은데 여기다 숫자 써가면서 하는 거 배웠니? 숫자 써가면서? 기억나요? 봐봐, 얘를 각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얘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오는 거? 얘는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그 한 가지가 그대로 이어지겠네. 한 가지. 얘도 이제 한 가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일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고 여기서 오는 게 있으니까 한 가지 더해서 얘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일로 가는 거는 여기 한 가지랑 여기 두 가지 더해서 얘 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는 네 가지에 도착하거든요. 얘는 어때요? 얘는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될 거야.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 네 가지니까 열 가지.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건데, 와! 여기서 만약에 이 숫자를 먼저 쓰고 싶었어. 여기 몇 가지인지 궁금해서 얘에서 오는 거랑 얘에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얘 몇 가지 여기 써져 있지만 얘는 써져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지. 얘부터 구해야지.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랑 얘 더하고 얘 4가 되고 여기 더하고 얘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얘 숫자를 다 써놔서 20, 얘랑 더하면 35, 여기는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이렇게 됐어요?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1가지. 여기는 몇 가지니? 56가지. 어? 누구야? 126가지. 이게 없잖아. 5까지 다시 가서 제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이걸로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다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14번 9를 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봐봐,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뭘 가지고 생각했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여기다 이제 너희들 개념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뭘 추가할 거냐면 조합이라는 애를 추가할 거야. 여기까지만 듣고 가자. 그죠? 그리고 바로 가야 되지. 영어. 예. 자, 봐봐. 이제 좀 전에 순열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 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조합.
조합은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까 수면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수면은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 되니? 그럼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그지? 그럼 여기는 이만큼을 내가 순열이라고 본다면 그 알개를 뽑힌 상황에다가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곱해진 걸 거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 조합을 기호는 뭐라고 쓰냐면 NC 아니라고 써요. 컴비네이션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여기는 얘는 NPR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P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NCR 곱하기 R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좀 어렵지? 봐봐, 다시. 얘는 뭐라고 했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주세요. 그니?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주세요. 그 R개를 나열해 주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LCR이라고 하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R팩을 나눠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있어? N-1 그래서 여기서 N-R-1 이렇게 된다는 거기에 R 곱하기 R-1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다섯 개 1-2-3-4-5 다섯 개의 숫자 중 두 개를 그냥 뽑기만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순서가 상관없다고 해서 두 개가 뽑히면 끝이야. 1이랑 2가 뽑히든 2가 2랑 1이 뽑히든 걔는 난 한 가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는 다섯 개 중에서 나는 그냥 두 개를 뽑고 싶군요. 얘는 5 곱하기 4 이거를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10명 어떤 학생 중 10명 있어? 그 중에서 나는 아까 뭐였지? 10명 중 단장과 부반장과 총무를 뽑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얘는 각각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C3이 아니라 10P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10명 중 10명 중 얘가 아니라 그냥 대표 3명을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 얘는 10명 중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다시 이렇게 자리가 있어. 얘네들의 약간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는 건 나열해달라는 이야기. 오케이?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냥 뽑기만 해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크게 틀을 두 개로 보는 거야.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 딱 두 개의 틀로 보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쳐볼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이 이렇게 있었네. 근데 나는 이 점 중에서 두 개를 이어가지고 대각선을 만들었을 때 이 대각선, 그러니까 이 선, 요 선분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일일이 다 셀 거냐? 너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얘는 결국 선이 하나 생기려면 결국 점을 두 개 뽑으면 되는 거야. 맞아? 선이 하나 생기려면 점을 두 개 뽑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선의 개수만큼
똑같은 그 경우의 수가 그냥 요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의 점을 뽑아버리면 그 두 개의 점을 이은 선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결국 선의 개수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선생님 지금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문제를 하나씩 계속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해야 돼, 경우에서 하려면. 그렇지. 이것만 잘하면 되게 쉬워져. 다시 봐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뭐네? 7 곱하기 6, 얘는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 가지고 얘는 21입니다. 21개의 직선이 있었군요.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해요. 봐봐. 10명이 있대. 10명이 있는데 10명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싶대. 그럼 총 악수의 횟수는 몇 회가 될까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악수를 한번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하죠. 그죠? 악수를 하려면 2명이 필요하다고. 난 10명 중에서 2명을 한번 뽑았어. 걔네들 악수 한번 시키고 또 2명 한번 뽑았어. 걔네들 악수 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악수하는 횟수가 2명을 뽑는 횟수랑 일치하게 되잖아.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의 답은 뭐가 되겠어? 10,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나요? 토너먼트 말고 뭐지? 리그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리그 했을 때 경기의 횟수를 구해주세요. 다섯 팀이 리그를 합니다. 나는 두 팀 골라서 한 경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얘는 5C2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 경우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MPR 구하는 방법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합이라고 하는 뽑기만 하는 그런 방법의 그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순열이나 조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죠. 조금 심하다고 봐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죠. 하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총 8개의 점이 있었대. 8개의 점이 있어. 그럼 나는 이 8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8개의 점 중에 난 두 개만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직선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얘를 골라서 나온 이 직선과 얘랑 얘를 골라서 나온 이 직선은 뭐해? 일치하지. 맞아? 그럼 내가 중복해서 생 거잖아. 분명히 중복해서 생 건 다 빼줘야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빼줄 건데 얼만큼을 빼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씩 골라서 만든 그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중복입니다. 근데 얘를 다 빼버리면 이렇게 된 이 직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빼주고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나요? 조금 더 다시 똑같은 이런 점들이 있었어. 8개 점이 있었어. 나는 이 점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였다면 그냥 점 3개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삼각형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을 8, C, 3으로 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골라버리면 얘는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골라진 세 개씩 그 경우의 수만큼은 삼각형이 안 됩니다. 얘는 빼주고 싶네요. 되나요? 그럼 여기 더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어차피 얘는 안 됐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싹 다 빼버려.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문제 하나씩 저기 있는 저 개념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죠? 순열과 조합. 이제 요거 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아까 프린트 12번 보세요. 그래서 문제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하는 방법 좀 설명해 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NPR과 NPEG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NCR 이렇게 좀 세 가지 배웠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한 이제 큰 뭐다?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이 틀에 끼어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게 먼저야.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 다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문제들이 이 틀에 딱 맞아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이 틀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확률 쪽을, 경험수 쪽을 잘하는 방법은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아니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걔를 내가 다르게 다 분류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니? 이런 작업이 먼저 들어가요. 오케이? 일단 이런 문제 보면은 봐봐. 여섯 명의 선수 A, B, C, D, E, F가 이어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A는 첫 주자래요. 그다음에 C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개의 자리가 남았어요? 여기 네 개의 자리가 남았다,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는 그냥 4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큰 틀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14번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0부터 5까지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텐데 이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틀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지? 왜냐면 여기는 얘네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똑같은 걸 또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이미 지금 이 틀에는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자리 세 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큰 틀이 있었지. 더 큰 틀은 뭐 합의법칙, 고유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보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 5까지 중에서 1부터 5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세 자리 자연수였으니까 그냥 다섯 가지 되고 그리고 그 숫자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섯 가지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여섯 가지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눈으로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17번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명의 후보 중에서 대의원 1명 뽑고 싶고 의원을 2명 뽑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일단 뽑고 싶은데 대의원과 의원 구분이 되지. 근데 의원들 2명은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하자. 일단 1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버려. 오케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아홉 명 남았어요. 그지? 그 남은 아홉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버려. 그럼 첫 번째 뽑힌 애를 대의원, 나중에 두 번째 뽑힌 애를 두 명을, 그냥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쓰시다. 그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해놓으면 좀 좋아요. 자, NP1이라고 하는 거는 N부터 그냥 하나만 곱해주세요. 그냥 얘는 N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야. NC1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N이에요. 오케이? 그냥 하나, N개 중에서 하나 뽑는 가지 쓰는 거 N개 중에서 말 그대로 하나 뽑는 그 N가지밖에 없을 거잖아. 그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 이렇게 이제 정확한 의미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딱 보자마자 그냥 10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하면 2곱하기 8, 얘를 2곱하기 1,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하면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흐름만 만들어가고. 넘어갑니다. 21번으로 갈게요. 21번. 아까 했던 건데, 여기서 볼까?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봐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직선의 개수. 두 점을 그냥 고르기만 하면 뭐가 됩니다?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곱 개의 점 중에서 그냥 두 개를 고를래요. 그냥 여기 이 값이 A군요. 이렇게 A는 끝났어. 됐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직선이라는 건 뭐야? 반직선. 요거랑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됐지?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연결해서 쭉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반직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첫 번째, 다시 봐봐. 점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뽑힌 점을 시작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힌 점을 간 방향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이 되니? 그러면 첫 번째 뽑힌 거랑 두 번째 뽑힌 거와 각각 어때? 각각 자리에 역할이 있지. 맞아?
역할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뽑았어. 근데 얘 먼저 뽑고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런 단직성이 되는 거고.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런 단직성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각각 자리가 있는 경우니까 두 번째 단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걔는 일곱 개 중에서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얘는 순열로 계산하면 돼요.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이 어떤 체인지 알겠어? 나열한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아니 시작이 돼요? 요런 그 하나의 그 뉘앙스 때문에 요 한 글자 때문에 완전히 답이 달라지지. 그치? 요런 것들을 내가 잘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훈련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다음 볼게요. 나무, 민정이, 수민이, 현희, 네 명이 모자를 모두 걷은 다음에 다시 각각 학생에게 하나씩 나눠줄 때, 내 학생 모두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모자가 아닌 것을 받는 겁니다. 봐봐. 이런 거는 이제 뭘 그리냐면, 수형도라는 걸 그려요. 수형도라는 걸 들어가니? 모든 가짓수를 형태적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걸 수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A, B, C, D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받을 수 있는 모자는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됩니다. A라는 모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A가 되거나, 아니면, 누가 저렇게? 네 명이죠.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런 경우일 때, 그럼 얘가 B고 얘가 A였어. 그럼 얘가, 여기 C가 되면 안 되는데, 얘는 D밖에 안 되겠네. 그럼 여기는 얘가 C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런 상황이었어. 얘가 B였고 얘가 C였어. 그럼 여기는 얘는, C는 갖다 썼잖아. 얘가 D면 안 되지. 맞아요? D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D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A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지금 C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딱 이 경우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다 할 텐데. 선생님, 똑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계속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웬만하면 다 우리 한 번에 끝냅시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B가 B꺼를 가지고 오든 C꺼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D꺼를 가지고 오든 얘 입장에서는 완전 같은 경우잖아.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렸으면 C, B 이렇게 바꿔버렸으면 좀 전에 했던 이 경우의 수만큼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B였을 때 나온 모든 경우 얘가 C였을 때 나온 모든 경우 D였을 때 나온 모든 경우들이 전부 다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걸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에다가 몇 가지? 하나, 둘, 세 번 이런 게 세 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총 아홉 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라는 게 이게 되나요? 좋아요. 자, 너희가 이제 이번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 파트에서 헤매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모자라져요. 삼각형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지. 도형 파트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 여기 경우의 수 파트도 잘 안 보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어야지 이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 이번 너희 단원이 그래. 단원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자꾸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시험 보기 전에 너희가 문제 풀면서 미리 생각을 많이 하면 시험장 가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동으로 될 거야. 이제 자 그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넘어가서 26번으로 갑시다. 자 얘는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병진이가 A마을을 해서 B마을을 거치지 않고 C마을로 갈 때 최단 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 구해주세요. 여기는 얘를 거치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뜻 됐나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직접 세는 방법도 있지. 한 가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다 셀 수도 있을 거야. 직접 세도 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자. 말자, 알지? 연습할 때는. 왜? 얘를 일일이 다 세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
연습해주세요. 뭘 연습해주세요? 여기서는 가포순을 연습해주세요. 혹은 이렇게 내가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하는 것도 연습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일 거라고. 오케이? 일일이 세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그럼 봐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봐봐. 얘가 그냥 숫자를 하나씩 다 써가서 이렇게 답을 내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얼마가 될까? 틀리겠지. 왜? 여기서만 그거잖아. 여기서만 왔을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겠어? 마찬가지? 3이겠죠? 맞아요? 왜? 여기서는 오지 말래. 이렇게 가지 말래. 그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여기는 4가지 되니까 이렇게 세워버리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얘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연습이에요. 자, 봐봐. 얘는 지나지 않고 싶겠지. 그럼 나는 그냥 A에서 C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다 구해. 오케이? 그 다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그런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 두 개를 빼버리면 A에서 C로 가는데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수가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요거잖아. 그렇죠? 5팩에 2팩, 3팩이죠. 됐습니다. 됐어요. 다음 여기서 1로 가는 건 얘는 뭐가 돼요? 3팩에 2팩이 되겠지. AA, B니까. 그 다음 여기서 1로 가는 거는 2팩에 1팩, 1팩 이렇게 되겠지. 2팩 되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5, 4만 나올 거야. 이렇게 보면 2랑 격분되니까 이게 10가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격분되니까 얘는 6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아까처럼 숫자 쓰는 게 가장 편해요, 이 문제는. 그치? 근데 이게 좀 더 되게 다양해지고 되게 가짓수가 많아지면 숫자 쓰는 거보다 이렇게 계산하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해둬야 합니다. 됐나요? 그쵸? 넘어갈게요. 32번. 여기 전에 그 요건 좀 개념적으로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집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집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거 당연하게도 뭐가 돼요? 500원짜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선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500원짜리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생각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각각에 맞춰서 100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 하나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는 세 가지가 됩니다. 되니?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을 세 개잖아. 얘는 하나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1, 2, 3이니까 얘는 네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 한 가지는 500원짜리 아예 사용 안 한 거, 여기서도 한 가지는 100원짜리 사용 안 한 거, 여기서 한 가지 뭐야 50원짜리 지불 안 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포함되어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를 빼줘야 얘는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답이거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지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얘는 딱 그냥 요걸로 바뀐 것 뿐이야. 근데 어감이, 그러니까 요거랑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여기서 봐, 50원짜리를 내가 두 개 넣은 거랑 100원짜리 하나 넣은 거랑 같잖아. 맞아요? 50원짜리 두 개 넣은 거랑 100원짜리 하나 넣은 게 같단 말이야.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두 개를 냈어요. 더하기. 100원짜리는 한 개를 냈는데 50원짜리를 3개 냈대.
이렇게 한 거나 아니면은 500원짜리를 두 개 냈어요. 100원짜리는 두 개 냈네요. 50원짜리는 하나 냈어요. 이렇게 낸 거나 금액점은 똑같지. 방법은 다를지언정 금액은 똑같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랑 얘를 다르게 세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이거랑 이거랑 다른 방법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금액,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주세요. 얘랑 얘는 다르게 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불 금액 문제가 나와버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환전을 해. 무슨 말이죠? 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100원짜리들 있지? 봐봐. 100원짜리들이 지금 두 개밖에 없지. 얘가 다섯 개가 돼야 500원짜리가 될 수 있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얘랑 얘를 가지고는 환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근데 50원짜리 두 개면 100원짜리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세 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100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이걸로는 500원짜리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환산을 시켜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00원짜리가 네 개 있어요. 랑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을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나도 선택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가지로 하나도 선택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지가 되게 됩니다. 얘는 40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빼기 1을 풀겠다. 다 안 된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N개가 있어요. 얘가 M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L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집을 방법은 N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 곱하기 L 더하기 1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집을 금액은 환전이라는 작업을 한 후에 그지? 넘치는 거 있지? 넘치는 거에 대한 얘를 환전시키는 작업을 한 후에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번에 32번 해보자. 34번. 요거 해보자. 준비하고. 지금 딴 데 문제만 보고 마칠게요. 됐어요?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지은이와 희진이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보도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자, 보자. A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도 있고요. C라는 애도 있고 D라는 애도 있고 그 아니라 포함해서 다섯 명이면 지은이라는 애가 있고 희진이라는 애가 있나 봐. 그렇게 다섯 명이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네를 내가 1년으로 세우고 싶은데 얘네들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무조건 한 명이 들어가고 싶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희가 오든 뭐 희진이가 오든 지은이가 여기에 한 명이 무조건 여기 쏙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붙어 다니고 싶다는 얘기죠. 맞아? 됐어요? 붙어 다니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몇 개? 두 개 더 남았잖아. 그럼 봐봐. 전체적으로 생각해봐. 얘랑 얘랑 얘까지 요 세 개로 봤을 때 이 세 개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는 3패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요거 세 명 중에서 요거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해야 되잖아. 맞아? 그 3, C,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둘이 대열하는 경우의 수만큼도 곱해줘야 되잖아.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팩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니까 36가 되고 그럼 잡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 묶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틀, 이런 틀에 자꾸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거. 그쵸? 그럼 뭔가 좀, 그니까, 서술형 쓸 때는 뭐만 쓰지 말라고? 요것만 쓰지 말고. 그렇지. 서술형 쓸 때 요렇게 쓰면 더 이거. 그렇죠? 간단해. 자, 다음 넘어가서, 38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죠. 사전식 배열. 자, 0, 1, 2, 3, 4, 0, 1, 3, 5, 7, 9에 하나씩 적기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제한 수를 만들 때 작은 수부터 나눌 때 26번째로 오는 숫자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6번째로 오는 게 지금 나는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제일 작은 건 몇이었을까? 제일 작은 건. 당연히 1부터 시작한 거였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작은 숫자들이 들어간 게 0, 3, 이렇게 된 게 가장 작은 수였을 거야. 아니, 제일 큰 수는 몇일까요? 9, 7, 5. 근데 얘는 이렇게 된 이런 숫자들 중에서 26번째로 오는 그 숫자가 과연 몇인가요? 지금 이런 게 궁금한 거라고 보세요. 됐죠?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여기에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2가 들어올 수도 있고,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가 1이었을 때 그 숫자들이 총 몇 개인지를 세보고, 2가 들어왔을 때 숫자들이 몇 개인지를 세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 요렇게 되는 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이 경우의 수가 12가지였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뭐가 되냐? 12가지가 되겠지, 똑같이. 그럼 벌써 이렇게 봐하면 얘는 24가지가 된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12가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요것까지 달려보면 36가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그 26번째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넘어가면. 그지? 그러니까 26번째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26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수를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까지가 지금 24개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째?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되겠다. 이해 돼요? 이건 지금 이제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시는 숫자 몇 개니? 여기 1에, 여기 1에 1. 그럼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몇 개가 생겼어? 20개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도 20개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누적 40개가 될 거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벌써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몇 번째? 여기서 나는 여섯 번째를 찾고 싶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거 중에서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죠. 2 해놓고 제일 작은 거는 얘가 0으로 시작하는 거였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몇 개 있었을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 2가 아니지. 이게 3이야. 3. 그죠? 2가 없었네. 얘가 1일 때, 혹은 1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네 가지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벌써 네 가지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 다음 숫자, 1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네 가지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숫자가 내가 원하는 26번째 숫자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찾는 거야. 얘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작은 거니까 0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거는 5였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숫자는 315였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사전식 배열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만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다. 한번 해보세요. 7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8 P 2 곱하기 6 C 2 이렇게 된다. 맞아요?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돼.
그렇지. 56 곱하기 15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3번 남네. 선생님 앞으로 용케만 쓸 거야. 알았지? 네. 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됐죠? 자, 다음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43번. 재밌는 상황. 자, 어느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남학생 남자 회원이 4명이고요 여자 회원은 5명인데 근데 여자 회원들은 모든 회원들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씩 다 악수를 했대요. 근데 남자 회원들은 여자 회원들과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안 했다는 거지. 속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 악수를 한 총 횟수가 나 궁금하대. 좀 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지금 상황이 남학생이 남자 회원 4명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 회원 4명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여자 회원이 5명이 있어요. 3, 4,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는 악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얘네들끼리는 악수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지? 그리고 얘랑 얘네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악수를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여기서만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52개다.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하기 이렇게 도 했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 4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여기 있는 이 또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악수를 시켜버리면 되겠네. 되나요? 안 됐어? 놓쳤어. 다시. 얘 중에 남자랑 여자 악수를 했잖아. 그러면 남자 중에 한 명과 여자 중에 한 명이 만나가지고 악수를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난 4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5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그렇게 골라버리면 걔네들끼리 악수했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요 계산하면 10입니다. 요건 20인 계산 30.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봐봐. 일단은 사람들끼리 다 악수를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들만 안 했어? 남자들끼리만 안 했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 전체 몇 명 중에 9명 중에 2명씩 골랐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악수를 한 거야. 그럼 요 안에 분명히 남자들끼리 악수한 것도 세져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악수한 경우의 수만 빼먹는 거 되잖아. 됐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9 8, 2,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4, 3, 2,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4니까 36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지 6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30이 나옵니다.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복잡할지를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인 경우를 딱 놓고 봤을 때 뭘 세는 게 가장 빠를까? 여기서 이제 여사건이라는 말을 좀 하게 되거든. 여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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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들이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이렇게 된 경우의 수 세고, 이렇게 된 경우의 수 세고, 이렇게 된 거 세고, 이렇게 된 거 센 다음에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다시 이렇게 다 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전체 경우를 내가 한 방에 셀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것만 세가지고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다면 A가 아닌 것들, A가 아닌 것들 이 궁금해요. 그럼 나는 전체 경우에서 A인 것들만 빼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이제 여사권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되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다섯 개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두 개가 궁금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 구하고 얘 구하고 된다.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이렇게 되는 얘가 궁금했어.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세 개 더해도 되지만 전체가 구하기 쉽다면 전체에서 이렇게 된 거 구하고 이렇게 된 거 구해가지고 두 개를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얘랑 얘랑 얘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계산은 비슷하겠지. 얘도 전체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총 세 번 계산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세 개 계산해야 되니까
똑같이 새로운 계산할 거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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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난 전체에서 이렇게 되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여기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전체에서, 전체의 경우에서 남자끼리 악수하는 것만 빼도 돼요.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 1분 뒤에까지 해서 그 단어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문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